네, 안녕하세요. 하이랜더입니다. 네, 오늘은 새총의 그립, 목재 그립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새총은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쯤에 이제 제가 영상 새총 제작법 영상을 찍으면서 만들었던 새총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새총이 약간 만드는 게 귀찮은 편이에요. 이 새총은 활대를 이 알루미늄 프레임에 맞춰서 제작이 된 거라서 목재 그립을 양쪽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홈도 파줘야 되고요. 이쪽에도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세울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튀어나오게 제작이 된 건데 또 여기까지 이렇게 나무를 감싸면 안 이쁘기 때문에 여기도 맞춰서 마감을 해줘야 되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새총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때 설명을 하면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영상으로 자세히 보이실진 모르겠어요. 보시면 분명히 저는 만들 때이 알루미늄 프레임의 면과 맞춰서 제작을 했는데 그냥 보기에도 조금 수축돼 있죠? 네, 이렇게 보셔도 알루미늄보다 좀 낮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만지면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옆에서 봐도 나무가 조금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앞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도 단차가 살짝 생기고요. 그리고 이쪽은 단차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쪽이 제일 많네요. 전체적으로 목재가 조금씩 수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사이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살짝 떴어요. 이 정도는 사실 양호한 편입니다. 겨울철에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목재의 수분이 없어져서 이렇게 자주 수축을 하는데요. 이 새총도 만든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소탄공 중에 하나인데 스네이크 우드입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사이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통과가 돼서 환하게 보일 정도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와우, 이 쇠가 프레임이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많이 수축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쪽 면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수축이 되면서. 안쪽 부분은 좀 괜찮은데 여기 바깥 부분이 굉장히 보기 안 좋게 수축이 된것 같습니다. 모든 목재 그립이 모든 나무는 습도가 있기 때문에 수축을 하긴 하는데, 이런 하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그렇게 수축을 많이 안 하는데, 또 이런 경우는 제가 또 처음 봐가지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축을 많이 했어요. 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못쓸 정도는 아니고요. 이 녀석도 그렇고, 이 녀석도 당연히 쓰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작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맞춰서 열심히 갈았는데 이렇게 수축이 되고 단차가 생기는 걸 보면은 진짜 좀 많이 안타까워요. 목재 그립은 이제 감성적이고 따뜻하기도 하고, 수종에 따라서도 다른 여러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런 단점들이 정말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재 그립의 수축이나 팽창에 의한 단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플라스틱이나 백라이트 이런 걸 쓰면 되긴 하는데, 저는 백라이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갈아낼 때 분진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잘 안 하긴 하는데, 보시면 이게 백라이트죠? 네, 지지호님께서 만드신 새총. 네, 이런 새총은 정말 단차가 아예 생기질 않아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도 굉장히 쉽고요. 이 새총들은 제가 뭐 차 속이나 이런 데 보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내에만 놔뒀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목재와 플라스틱 계열 그립은 약간 장단점이 있다는 게 예.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단점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이 수축이나 팽창에 의한 변형 문제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재 그립을 안 사용할 수는 없고,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물을 묻혀서 어떻게 하고 뭐 수분을 어떻게 한다고 하시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처럼 되돌리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목재 그립의 변형하는 단점을 소개해드리고자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민감한 저같이 약간 좀 이런 거 예민한 사람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이 녀석은 판매용으로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돼서 그냥 쓰다가 나중에 백라이트나 이런 걸로 그립을 교체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